하느님 미워. 결국 헌팅이고 보고 다 포기하고 조용한 방으로 옮겨서 희숙이의 접속을 확인한 후 초대를 했다. 아, 이번에 희숙이 놀이네요, 여러분들. 희숙이는 아마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안경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네. 소용돌이 모양, 이거 또, 뭐냐, 안경 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뭐냐, 생머리거나 아니면 트윈테일? 이렇게 하고, 네. 머리 핑크색으로 염색하고 그런, 딱 그런 여자일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백치미가 있는? 거기다 이렇게 책 읽고 다닌다. 아닌가? 어사 초대하니 금방 오네. 오빠 안녕하세요. 옥냐, 너도 잘 있었냐? 다영이는 안 오냐? 다영이 컴퓨터가 고장나서 아마 못 올 거예요. 그래? 아, 신난다! 바야만의 컴퓨터가 고장이다! 오빠, 그럼 우리 깊은 바닷속에서 얘기하자. 심해에서 얘기하자고? 그거 말이야, 물속에 들어가는 거. 오빠, 모르겠어. 잠수하자고, 잠수! 유머란에 새로 올라온 글 봤어? 근데 뭔데요? 교수와 정자의 공통점? 뭔 얘기 꺼내려고 또, 야, 이거. 아, 이러지 마. 색드립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공통점? 인간이 될 확률이 4억분의 1이래, 하. 진짜 여고생한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네 미쳤어? 진짜. 네? 교수님들이 그래요? 재미없니? 진짜. 야, 이런 거 재밌다고 말하는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배우란의 병일님 신작 봤어? 네, 아까요. 오빠가 재밌다고 해서. 하, 아줌마 얘기 죽이더라. 정말 웃겨. 전 그거 별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오빠 다영이 만났다면서요. 그래. 재밌었어. 걘 그날짜로 포기했고 사실 이제 니게, 내게 희망을 걸고 있지. 예쁘고 좋은 애죠? 에구, 뭔 소리. 네? 무슨 뜻이에요? 아, 아니야, 좋았어. 무엇보다 성격이 정말 좋더라. 성격만. 그렇죠. 다영이가 없으니 이상해요. 너희 아주 친한 것 같아. 내 다영이 덕에 통신도 배우고. 응, 그래? 다영이 봤으니 너도 만나보고 싶어. 저는. 왜? 다영이한테 얘기 못 들었어? 내가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왜겠니? 응? 아, 희숙이 만나려고 그런 거였구나. 다영이 희숙이 옆에서 보고 있다. 설마요. 전 괜찮아요. 안 사주셔도.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친해졌으니 한번 보면 좋잖아. 아니에요. 아, 무슨 날 산적이나 강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쿵, 충격. 아니에요, 오빠. 오빠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다영이 한번 보니까 대화방에서 얘기하기 더 재밌더라. 쩝, 양심의 가치. 네, 뭐 부담 없이 아는 오빠 보러 오면 되잖아. 부담 좀 가져도 되고. 오빠 그렇게 싫단 말이지. 흥, 미안해요.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서. 알았다, 그래, 얘기나 하자. 너무 빼는군. 너 못생겼어? 아니, 예뻐서? 혹시 이렇게 생긴 건 아닐까? 아, 이러지 마, 제발. 내 환상을 깨지 말라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거 게임이 이상해. 아니, 내 환상을 깨지 말라고! 왜 그러냐,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게임이, 이거. 한 보여, 에이, 설마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 이거 재밌네요. 캠퍼스 러브 스토리 정말 재밌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괴짜 가족에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괴짜 가족은 저보다 더 심각하죠.
밖에 나가서 미용 좀 합시다. 이발을 많이 해야겠다. 이발 많이 하고 운동이나 좀 해줍시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을 할까? 자, 봅시다. 별거 없네. 자, 빨리 계속 데이트 해줘야겠죠? 현실과 와리가레하는 그 90년대의 재미가 있네. 옛날에 진짜 이런 재밌는 게임들 많았었는데 요즘엔 다 모바일 게임이 돈이 되다 보니까 네, 양산형 게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재미,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지 게임을. 네. 요비비리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내일 쉬는 날인데 그래도 3시에서 4시까지 하시는 거죠? 요비비리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3시에서 4시까지요? 모르겠어요. 목이 지금 살짝 아파가지고. 뭐야, 왜 전화 안 받는 거야 지금?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얘 또 철수하고 놀고 있나? 화요일날 오래 할 거예요, 화요일날. 어, 뭐지? 또 만나, 또 내 연락하고 있네요. 아, 철수 이 자식 좀 한번 혼내줘야 되는데. 철수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 짱구랑 같이 놀던 철수가 맞나? 아, 네, 아무 현실 여친 만나러 가서 일찍금. 쭈니님은 어디 가셨지? 쭈니님 아까 전부터 없었는데 왜 안 계시는 거지? 조카가 퍼졌어요. 술 먹고 잤을 때 여자가 취해보는 다섯 가지. 용비비리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지금 자러 가려고 하는데 금방 방종이면 컴퓨터 끄려고요. 네? 지금 자러 들어가신다고요? 아니, 금방 방종은 아니에요. 네. 요베베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금방 방종 아닙니다. 네. 동물로서의 남자는 죽어라? 야근 치가 떨린다. 이때도 야근은 되게 많았나 보네요. 오늘은 별로 볼 게 없군. 다영이가 또 초대하는군. 그럼 가봐야지. 2박 3일 이벤트쯤에 호감도 높으면은 김대리 볼 수 있다고요? 그래요? 어서요 오빠. 뭐냐, 잘 있었냐? 안녕하셨어요? 요즘 학교 재밌냐? 지겨워 죽겠어 오빠. 날 좀 데리고 도망가줘. 그래, 너 서울대 붙으면 서울대 붙으면 사귈 의향이 있나봐요? 아, 진짜요? 김대리 멱살 잡아요? 하... 치, 오빠 변했어. 나? 무슨 소리? 오빠 본으로 태도가 변했어. 아니야, 무슨 소리? 저는 나 데리고 도망가라고 했더니 내일까지 짐 싸서 서울역으로 오라고 했잖아. 야, 농담이지? 내가 너 공부하라고 한 소리지? 뭐야, 뭐야? 110101...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오빠 그거 옆으로 보는 거예요. 다행히 삐삐 메시지. 삐삐 메시지? 나 삐삐 안 써봐가지고 모르는데. 이미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 100% 해수기 보는 순간 지연이 버린다. 아, 진짜요? 그 정도예요? 요베베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기대된다. 희숙이 보는 순간 지연이 버린다고? 아, 기대돼. 신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영이는 서울대로 갔다고 합니다. 메데타시 메데타. 메데타시 메데타시. 다영이는 서울대로 간대요. 옆으로 흥흥흥 애구 삐졌군. 좋아, 그럼 셋이 한번 보자. 오빠가 은행에서 돈 좀 훔쳐서 나갈게. 좋아, 나 화 풀렸어. 저는 좀. 이수가 같이 가자. 오빠 뜯어먹자. 아니야, 난 싫어. 그냥 대화방이 편해. 너 또 그러냐? 다영이하고 같이 오면 되잖아.
그래, 오빠가 엉큼한 짓 하려고 하면 내가 절단 낼게요. 훗, 그냥 집에 있을게. 너 나 걱정하지 말고 오빠만. 아, 왜 이렇게 튕겨! 아, 더 공략하고 싶어졌어. 이수기 내 여자로 만들고 말겠어. 희숙이를 내가 함락시켜보이겠어. 희숙이 날 미워해. 맞아. 잉? 아니에요. 그냥 부담스러운 건 싫어요. 뭐가 부담스러워. 그냥 한번 보자는 건데. 그만해 오빠. 쟨 한번 싫다면 끝이야. 저 미안해요. 엄마가 전화 쓰신다고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래? 기다릴게. 눈치가 없어. 세대차야.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냐? 그럼 안녕히. 제가 왜 저러지? 늦은 건가? 다영아, 내가 희숙이한테 뭐 잘못했냐? 응, 그럼 많이 많이 잘못했지. 뭐 정말? 에이, 거짓말 뻥. 너 오빠한테 혼날래? 에이, 받아라 무쇠주먹. 날 때렸어. 에이, 받아라 손톱. 살려둬. 엉, 내 얼굴에 오선지. 그러니까 까불지 마. 네, 제가 잘못을. 헛, 오빠, 내가 희숙이 얘기해줄게. 희숙이 얘기? 응, 오빠, 희숙이가 못생겨서 안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약간은 조금. 그게 아니야. 희숙이 됐다 예뻐. 귀여운 스타일이야. 그래? 그런데 왜 그러지? 야, 사진이나 하나 가져와봐. 사진이나 하나 가져와봐. 희숙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지겨운 채팅을 할지 안 할지 내가 그거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남자 보기에 돌같이 하는 그런 남자 공포증이 좀 생겼어. 사진, 아니 다영이랑 만나가지고 사진 보여달라고 하면 되지. 저런, 희숙이 보는 방법이 있긴 있지. 뭔데? 사진! 사진! 공짜로? 야, 내가 뭐 희숙이랑 만나서 뭘 하겠냐. 그냥 동생들 얼굴이나 보자는 거지. 니들 공부해야 하잖아. 아,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왕후 발정난과 눈에 딱 보이네. 네? 엔단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뭔 또 발정이 납니까. 그럼 좋아. 내가 점심시간에 희숙이 데리고 교문을 지나갈게. 몰래 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뭐 상사병 환자야? 싫은 마. 그렇지 않으면 희숙이 얼굴 영원히 못 볼걸? 알았다 알았어. 그럼 언제? 그럼 24일 월요일에 보자고. 오,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오, 24일 나. 아, 기대돼. 아, 다영이가 꽝이었으니까 희숙이는 당첨이겠지? 네, 완전 이쁠 것 같아요. 네, 진짜 수지급? 수지 누나급? 됐어. 최신 유행으로 머리 스타일 바꿔주고요. 그리고 에이, 그건 아니죠. 무슨 일이죠? 농구부에 가입하려 하는데요. 우리 농구부는 농구 자체보다는 농구를 통하여 부원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동아리죠. 그래, 안 돼, 안 돼. 돌아갑시다. 지금이다! 마! 당근아 치러 가자! 내가 이번에 200 올렸잖냐? 너 얼마나 돈 꼬르려고 물 150이 또 올려. 자식, 한번 큰돈 날려야 정신을 차리지. 죽방으로 하자. 미안하게도 형님이 오늘 바빠서. 아니, 당구를 마다하고 바빠? 이것은 녀석, 날 배신하고 혼자 여자를 만나러 가? 능력 차이라 해두지. 빨리 가야겠네. 오, 보자! 드디어 보자. 보자. 풋풋한 여고생이라 다영이 이름만 예뻤지 완전 바야바였고 희숙이는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좋아. 지난번에 다영이에게 안심 좀 썼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돌아오는군. 오늘 봐서 뿅가게 예쁘면 앞으로도 잘해주고 대학 가면 이게 연기를 양육하는 즐거움. 좋네. 난 기다릴 수 있어요. 룰루룰루. 널 처음 본 순간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근데 좀 바보 같군. 아직 고등학생인데 애고. 과연? 아, 기대된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역시 끼리끼리 다니는 건 좋은 신이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통신으로 예쁜 여자 만나는 걸 바라다니 벼락을 내려주세요. 와. 신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후 표정 보니 현자 타임 온 것 같은데 헤매했어. 여러분 역시 인터넷에서 만난 여친인데 꼭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위험해요. 확률이 매우 낮죠? 네. 옛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네. 이제 다시는 채팅 안 하겠죠? 요비비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자기 전에 주는 정보 저건 희숙이가 아니다. 어? 저 희숙이 아니라고요? 군중생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내 문 내 눈을 포기한다. 오, 희숙이가 아니래. 나도 안무가 캠킹이 저는 이병헌인 줄. 아, 도대체 희숙이가 누굴까? 아. 자, 전화합시다. 공원에서 만나자. 군필요 중생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귀에 엄마 보인다? 없는데요, 군필요 중생님. 지연이니? 나다, 그네. 어머, 웬일이야? 오케이. 아, 지연이 가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자기 전에. 아. 자자. 그네야! 농구한 게임 어떠냐? 무슨 농구는, 무슨 농구는 농구야! 흙먼지에 찌들어 스타일 구기기 싫다! 언제, 어느 때나 심플하면서도 단정한 모습! 그게 바로 진정한 프로제비의 직업의식 아니겠냐? 야, 우리가 무슨 고삐리야? 운동장에서 흙먼지 뒤집어쓰면서 농구하기. 그리고 요즘은 농구를 잘해야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있는 걸 모르냐? 너 강백호 못 봤어? 너 슬램덩크 못 봤냐고? 띠용? 그리고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도 모르냐? 돈도 없고 그렇다고 죽이게 생기지도 않았으면 몸이라도 좋아야지. 그럼 난 됐네. 죽이게 생겼으니까. 야, 그럼 죽어라. 야, 떡대. 농구 한 게임 어때? 좋지. 성공의 샤크를 빼놓고 농구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오크, 그럼 우리끼리 나가자. 뭐야, 오크는 뭐야? 오키 아니야? 팩트, 강백호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유튜브에다 올릴 거니까, 네, 거기서 실컷 보세요. 네. 다영이하고, 네, 그 엘리베이터 걸 처음 나왔을 때, 와, 그때 장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어. 요즘 애들은 농구를 좋아하지. 나의 멋진 모습에 뿅가는. 뭐 아까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 왜 여자애들에게 농구가 인기 있다고 하니까 생각이 변했어? 어, 무슨 소리? 단지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체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뿐인데. 오, 야, 떡대 진짜 장난 아니네. 와, 어깨 벌어진 거 봐. 좋소. 반가워, 성환이. 성환이 제이로. 우리야, 우리과 센터인 떡대야. 나는 체육관에서 젊은의 게임이라 불리는 농구를 즐기고 있다. 떡대는 스스로 샤킬 오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탄력과 스피드는 제껴둔 채 오직 무식한 힘만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린 오크라고 불렀다. 성환이야, 컴공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자처할 뿐이지만 상당한 수준군의 실력파로 체육대회 등의 행사 등 대표로 출전했었고, 나의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부동의 포인트 가드라고 역시 자처할 뿐이지만. 너의 느릇어진 발로는 나를 막을 수 없어. 간다! 에어그네! 요비비리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우님, 희숙이를 만나십시오. 지연이처럼 괴롭히지 않습니다.
네, 요베베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요베베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힘이 나네요. 희숙이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블 팁이냐? 두 명의 방어를 받으면 위기에 몰리는 그네. 그러나 이것은 에이스의 숙명. 편안한 드리블로 슬기롭게 뚫고 레이업 슛을 시도하는 그네. 엿!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혼자 잘 넣으시는군. 금발 그네, 넌 선수냐 아나운서냐? 편란한 플레이로 인해 상대 팀들의 질시를 받는 에어그네. 그러나 그것 또한 에이스의 숙명. 열광하는 관중들, 특히 여관중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에? 얘 누구야? 문복이야? 이봐, 우리끼리 놀려니 재미가 없어서 말이지. 숫자도 맞는데 괜찮다면 같이 한 게임 뛰지 않을래? 그거야 괜찮지. 얘들아 그럴까? 미년석이다 미년석. 뭐야 성환아 왜 그래? 너 미년석을 모른단 말이야? 우리 학교 학생 맞아? 그게 뭐 제가 누군데 그저 길어 보이는데. 바로 제가 남일대의 왕자라 불리는 미년석이야. 재벌 2세의 로얄 패밀리 출신에다가 농구 동아리의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놈이라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선하 여대까지 소문난 놈으로, 게다가 면상도 반반해서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보다 더 여학생들의 선망 대상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녀석인가 보다. 여캐 아니에요, 남캐죠. 남캐 성환이가 네, 그 스피드웨건급으로 설명을 잘해주네요. 네, 뭐 어쨌든 시합이 들어왔으니 아무리 미년석이라지만 보니까 미년석 혼자뿐인 팀인 것 같은데 꿀릴 것 없잖아. 그래,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자. 나랑 성환이가 있는데 뭐. 나 혼자뿐이겠지. 이건 나와 민현석의 개인 대결이로군. 무시무시. 그래, 이봐! 그럼 시합을 하자. 다영이보다 이쁘네요, 네. 다영이보다 이쁜 거 인정. 네. 다영이보다 이쁜 거 인정. 좋아, 그럼 숫자도 맞는데 하프코트로 3대3 게임이다. 좋아, 파이팅! 좋아, 파이팅! 좋아, 파이팅! 그렇게 민현석과는 처음 좋아하게 되었다. 정의는 승리한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녀석에게 통쾌하게 격파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성환아, 뭐 이거 별거 아니잖아. 아, 이거 정말 신나는데 천하의 민현석이랑 이 정도의 게임을 하더니. 엄청난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군. 자식, 사실 별거 아닌 놈들 뿐이었잖아. 어떤 걸로 하지? 뭐지? 그네야, 오늘은 그만하지. 많이 했잖아. 그래, 이 정도라 하지. 우리가 무슨 전생에 못 이겨봐서 한이 맺힌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래도 무슨 실수가 있을 것 같아. 뭐야, 진 거야? 저기 내 여자친구 보이지? 요즘 제가 기분이 영 안 좋으시다거든. 그래서 누군가 내 여자친구를 웃겨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만일 너희들이 진다면 내 여자친구 앞에서 수탁처럼 춤을 춰줘야 돼. 내 친구는 그걸 보고 좋아하더라고. 만약 우리가 진다면 내 친구 같은 모델들을 소개시켜주지. 여기 나오는 애는 아니네요. 여기 나오는 애는 아니네. 엔더님이 한계를 후원하셨습니다. 얘가 여친이었어? 지연이만 믿고 가자. 야, 얘도 상당한데? 오, 저런 늘씬한, 정말 죽인다. 응? 역시 킹카답게 문지연 같은 애랑 같이 다니는군. 뭐라고? 아, 좋아하지 말고 정말 모델들이 나오는 거지? 아마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난 한번 말한 건 지키는 성격이야. 엔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저 여자도 공략 대상이에요? 난 그만두겠어. 나도. 뭐야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 물론 하는 거지. 가서 준비해. 야, 지금 호박 담은 수레가 통째로 쏟아졌는데 그냥 걷어차냐? 야이 순진한 놈아, 이건 저놈이 우리 엮으려고 수작하는 거란 말이야. 꼬시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몰라? 이 정도의 노고도 없이 킹카를 어떻게 꼬시려고 해? 그러고도 네가 남일 때 헌터야? 그래도 그렇지, 상대는 시끄러! 내가 모델들 만나고 다니면 옆에서 새끼 좀 쳐달라고 하지 않기다. 이용? 떡대, 너도 그럴 거지? 내가 모델들 만나고 다니면 좋다, 모델이 타이틀로 걸렸는데 피해갈 수 없지. 좋아! 우리 둘이서 모델들을 나눠 가는 거다.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지연이는 패션 모델이다. 와꾸 100미만이면 접자. 네, 엔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와꾸 100 채워야 돼요? 채우면 되죠 뭐까짓 거.
어머님의 쇼다리는 노는 데가 노는 데는 가지 말아도 모델 노는 곳에는 꼭 가라고 했다. 좋았어. 우린 바로 그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돼. 물론 여자에 대한 헝그리. 발전기를 마시. 아까 상대방과의 1차전에서 탐색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는 필승을 으부짖었다. 그것은 마치 동물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발전기를 맞이한 모델과의 미팅이라. 야! 아, 이 녀석 잠깐 휴식을 취하더니 스테로이드라도 먹고 왔나? 야야 또 간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좋아 오크 너의 장기인 블럭스샷 해! 응? 으아 또 먹혔다! 아 이렇게 보니까 얘도 빠한 것 같은데? 이 남자도 좀 빠한 것 같아요. 근데 문지연이 누구야? 너 경기에 집중 안 할래? 자꾸 먹히잖아. 어떻게 제가 문지연인 줄 알았어? 선화여대 모델 문지연 몰라? 진짜 모델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일대 대학가에서 유명한 퀸카야. 자 안성환 패스. 자 땡큐. 야 똑바로 안 해? 나이스 민현석. 안성환 뚫린다 조심해. 아 민현석 떡대 헬프. 어디 좋았어. 컴공의 로드맨 나가신다. 리바운드는 내게 맡겨. 어이 하프코드에서 어베이드 안 해? 아 나도 그래봐야 겨우 한 점 올렸는데. 아 어웨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리바운드 받자마자 슛을 넣었나 보네요. 나한테 백스해. 나의 드라이브인을 보여주겠어. 좋았어. 야 갔나? 뿅 퍽. 처참한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분명히 한번 꺾었는데. 그네야 받아. 좋았어. 얼마만에 공격이냐. 코어가 따따블인가? 아니야 흔들고 따따블일 거야. 최선의 방어가 곧 공격이다. 안성한 자 간다. 오케이 나의 3전 쑤시다. 땡큐 볼. 엥? 알았어 알았어. 아 그만 말해 이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농구하는데. 근데 쟤 정말 일반 학생 맞아? 혹시 농구 특기생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 그만두자고 했잖아. 저놈의 연습 상대들은 모두 우리 학교 선수들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분하다. 제법 리세라는 점만 가지고도 열등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완필을 하더니. 어이 꼬맹이들 이 정도 가지고는 미녀들과 사귀기 힘들지. 미녀들과 사귀고 싶으면 농구 연습 좀 더해가지고 오라고. 좀 이거 뭐 몸도 풀 상대가 되지 않는군. 어차피 광대들이 필요해서 한 거지만. 현석씨 최고야. 너무 멋져. 농구게임 아닙니다. 농구게임 아니에요. 아 그만두라고. 그런 칭찬은 언제나 받아서 싱거우니까. 이봐 뭐해 약속 잊었어. 아 이 자식 이거 죽여야겠다 한번. 죽여놔야겠다. 야 약속? 농구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머리도 나쁘군. 도대체 어떻게 된 이런 놈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지? 아 정말 남의 일에 물 흐려졌어. 이 자식. 알았어 까짓거 쳐주지. 후후후 진작에 그렇게 말을 하지.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렇게 임마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응, 나 이제 학교에서 헌터너로 타기 다 글렀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자들도 많고 특히 문재인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사탄을 제 곁에 주셔서 제가 이 악마의 게임에 빠지게 하셨나이까. 와무님 잘하시네요. 네 그 내용내죠 그 내용내. 야 민현석 오늘의 이 수모 절대로 잊지 않겠어. 그리고 문지연 너도. 근데 정말 이쁘군. 하하 어때 정말이지 굉장하지. 정말이지 너무 웃겨. 특히 저 통나무 같은 애 좀 봐. 저놈은 어떻고 아까 나한테 찍힌 놈 있잖아. 아 지금 추는 것보다도 아까 슛블럭 당했을 때가 더 웃겨. 하하하하. 어째서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 거야. 자식 꼴에 아까 발끈하는 거 봤냐? 틀림없이 우리 학교 돈 밀고 들어왔을 거야. 야 빨리 고개 숙여. 아무야 쟤 NTR라는 걸 목표로 하자. 아 저 자식 저거 죽여놔야 되는데 한번. 아, 또 심심한데 채팅을 하는데요.
아, 그 희석이, 희숙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역시 병일님 글을 재밌게 쓰셔. 갈무리해서 석대 보여줘야지. 엉? 초대? 다행이구만. 희숙이하고 슈퍼 황두에 제발 우리 학교로 진학하지는 마셔. 일단 가볼까? 오빠 어서와. 오랜만이에요. 웅양 잘들 있었냐? 오빠 좋아. 오빠 희숙이도 허락했으니 셋이 데이트하자. 다영아 내가 언제 됐어. 희숙이다 싫다졌냐? 어머어머 오빠 이제 조르지도 않네. 야 이거 다영이가 내 머리가 좋네요. 다영이가 가짜를 대타를 갖다 내세워가지고 저렇게 했네. 자꾸 네 보니까 금발근애가 희숙이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렇게 술술을 부렸구나. 네? 오빠 좋아? 네.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뭐 억지로 만나냐? 대화방도 좋은데 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완전히 변했네. 오빠 바빠서 만날 시간 없어. 시험 있어. 치베롱? 니들도 공부 좀 열심히 해. 고3이 대학 가려면. 웬 중등근이 같은 소리? 다 니들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오빠 요즘 뭐해요? 학생이 공부하지 뭐하냐? 무슨 말투가 그래? 희숙이 너도 이제 대화방에서 군필요 그렇게 가만히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희숙이 지금 나랑 침대에서 으끗끗. 군필 여중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까 그 희숙이랑요? 대박. 군필 여중생님 와 진짜 내 사람 아닌 사람하고도 사는 것 같아. 희숙이 너도 이제 대화방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지만 좀 말고 재밌게 좀 이제 말 좀 재밌게 해라. 미안해요. 아직 치는 게 느려서. 아직도 느려? 뭐 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무 수다해서 얘가 말할 기회가 없었지 뭐. 못해도 아주 자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셋이 모여도 항상 둘만 이야기하잖아. 오빠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이래? 내가 뭐! 미안해요 느려서. 그럼 빠질게. 희숙이하고 편하게 하세요. 쟤 삐져서 나갔잖아. 그게 내 탓이야? 난 해줄만 해준 것 뿐인데. 아니야 오빠 희숙이 보고 쇼크 먹었구나. 무슨 쇼크? 아니야 분명히 오빠 실망했어. 내가 뭐 미안하냐. 나도 희숙이가 그래서 보여주기 싫었는데 아무래도 나중이라도 볼 것 같아서 오빠가 충격 먹을까봐 내가 미리 보여준 거야. 응 고맙다 고마워. 아 이거 다영이가 이거 연막작전 피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오빠 삐졌지? 날 뭘로 보는 소리냐? 난 그저 동생들에게 잘해주려고. 에 그럼 내가 미안해서 가만히 못 있지. 아니다 아니야. 아니긴 그럼 내가 정말 정말 이쁜 애하고 만나게 해줄게. 내가 변태냐? 코딩어만 상대하게. 이번에 진짜야. 요즘 내가 아주 요즘 멋지고 재밌는 오빠에 만난다고 하니까 보고 싶대. 걔가 진짜 이쁜 애야. 응 그럼 니들 공부는 어떻게 하냐? 벌 걱정하서 그렇게 신경써. 부담없이 만나서 놀자는 건데 오빠 이상하다. 그래?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진짜야 이번에? 이번에도 거짓말 칠 것 같은데. 네 가슴이 두근거리던 1학년 생활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이제 2학년이 되었어.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생길까? 그동안 내가 성숙한 것만큼 더 멋진 여자를 꼭 만날 수 있을까? 아, 병태 선배다. 아주 불길하군. 나의 불행의 출발점. 피하기 늦었어. 에! 야! 성환이! 방학 잘들 보냈어? 뭐 얼굴에 포동포동 살이 오른 것 보니 방학 때 집에서 뒹굴면서만 보냈구만. 형! 형 얘기 우리한테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난 형 얼굴만 봐도 이제 가슴이 두근거려. 왠지 오싹한 느낌 있지?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하하하하하. 자식들 선배를 이제 존경할 줄 아는구만. 자식들 걱정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올해 첫 미팅을 준비했어. 설마 벌써 한 건 아니지? 아하 근데 왜 달가하는 표정이 아니냐? 형이 준비한 미팅이라. 어디 설명해 보시죠. 아우 걱정 마. 새로 들어온 연계들과 놀아보자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나만 믿고 한번 해보라고. 내가 시켜주는
확실한 미팅은 벌써 우리과에 정평이 나있지. 저말 믿고 폐인된 녀석들이 많지. 그런 소린 처음인데. 맞아요. 하하, 아직 올해 미팅 개신 못했는데 잘 됐어. 어쩌죠? 후후, 미팅은 3대3 미팅이야. 최소 2명이 킹카는 보장하지. 능력권 해봐. 군필요 중생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연계백숙 워어로. 네, 연계백숙이래요. 군필 여중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에, 저 그렇지만 에, 적기 뭐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합시다. 이거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한번 나가봐야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좋다고요. 한번 재밌게 놀아봐야지. 바로 그거야. 좋아, 그럼 토요일에 하는 걸로 하자고. 잘 알아도 내 들러리나 잘하면 된다, 아그야. 나의 존재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성환아. 누구지? 자, 일단은 네, 여친 만나러 갑시다. 야, 여친도 있는데 미팅도 하고 고딩도 사귀려고 하고 지금 그냥 다리를 몇 개를 거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미 여친 있는데? 이미 여친 있는데, 네, 지금 벌써 고딩도 공략하고 있고, 네, 소개팅도 받는다고 하고, 네, 솔직히 쓰레기. 가정 환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귀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연이, 너 늦게 가면 가라, 같이 사는 보라 누나한테 안 혼나니? 응,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렇구나. 보라 언니는 날 믿으니까. 군필요 중생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나도 공략해줘. 네, 군필 여중생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군필이시라는 점이 조금. 네, 주인공 진짜 존나 껄떡거리는데 내 친구였으면 죽방 꽂고 연크는. 그렇죠. 자, 하긴 너 얼굴이 무기니 일찍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지. 그런 것 하나하나가 무시 못해. 절제해서 잘 놀아야지. 믿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 아니야? 타일러도 소용없고. 자, 2번으로 가야겠죠, 이거. 2번이 좋겠죠. 그래도 그런 것 하나하나가 무시 못할 거라고. 절제해서 놀아야지. 알아, 안다고. 내가 어디 놀아서 늦게 다니니? 후후, 나 걱정하는 거야. 그래, 그네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 즐겁대요. 선물이나 한번 해줄까? 돈도 많은데. 신사복 캐주얼? 귀걸이 구찌 향수. 네, 지연이랑 일단 잘 되고 있죠. 발찌도 있어? 어떤 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제일 비싼 거 사달라고요? 캐주얼 하나 사줄까요? 아니야, 캐주얼은 근데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발찌 하나 사줄까요? 정말 고마워. 재밌었어. 오케이, 발찌 하나 사줬고요. 그리고 노래방 한번 갑시다. 오케이. 그니까요, 말 한마디 하고 끝나네. 자, 서울 시내로 갑시다. 시내로 가서 여기서 한번 놀아줍시다. 그러니까요, 서로 하나씩 사주지. 돌아가자. 아이, 근데 게임 너무 재밌다. 재밌게. 제가 볼 때 동급생보다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모텔로 가는 건 없냐고요? 모텔은 나중에 관계가 더 진전되고 난 뒤에나 갈 수 있겠죠. 오늘 고마웠어. 그럼 안녕. 볼까? 다영이가 꿀잼 요소예요? 아, 빨리 다른 여자들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른 여자들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 좀 더 보고 싶은데. 미연 씨는 여자들 보는 맛으로 하는 건데, 여자가 지금 두 명, 이제 한 세 명 나왔나? 세 명 나왔죠, 세 명. 어머, 그네 웬일이야? 3월 16일 날 시간 있으면 공원에 가자. 3월 16일? 그럴까? 그럼 좋아. 후후, 할 일도 없던 참이었어. 그래.
이제 1학년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네 1996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도까지 가야지 엔딩이랍니다. 2000년도까지 가야지. 채팅하자. 98년도에 스타 나오지 않나요? 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게임. 아직 애들이 안 왔네. 윽, 쪽팔리다. 고등학교 앞이라 다 고딩어 뿐이네. 저기 이쁜 애가 날 보내. 한번 품잡자. 다행히 이 기집애가 오늘은 가면 예쁜 애와 같이 나올까? 아니야, 뭐 신경 쓸 건 없지. 고등학생들인데 어쨌든 남들은 통신으로 연계들도 잘 키운다는데 난 뭐야. 기껏 시간 투자해서 황 두 마리 키우고 있으니. 황이 똥이라는 얘기죠? 과연? 오? 뭐지? 오빠 안녕. 우리 왔어. 띵? 저 청순한 천사는. 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오 다영님.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영이한테 말씀 들었죠? 오빠 배고프다. 빨리 빵 좀 시켜. 알았다 알았어. 야 그만 먹어야 살 좀 빼지. 아까 그 외판원 아니에요. 네 왼쪽 희숙이 같은데.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온 지 얼마 안 돼. 정말 괜찮은 애를 데리고 왔군. 통신으로 알게 된 대학생 오빠인데 뭐 그냥 사람이 착해서 만나. 신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와무 타입은 역시 오른쪽이네요. 아 왼쪽이죠.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신원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뭐 그렇지. 이 친구는 참 말이 없네. 근데 이 친구는 참 말이 없네.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만 오빠 분위기 적응되면 얘도 말 잘해. 그래? 편하게 있어요 그럼. 오빠 근데 얘 마음에 드나봐. 응? 무슨 소리야? 헤 갑자기 긴장해서 어색하게 행동하잖아. 내가 얘가 뭔 소리? 나 그냥 동생들 만나시지. 메롱 내가 예쁜 애 소개시켜준다니까 나와놓고 속보여. 야 오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마라. 친구가 정말 그런 줄 알겠다. 좀 뒷개고 뜨끔. 고등학생이라. 저 다영이하고 아주 친한가 보죠? 네 단짝이에요. 같이 다녀요. 응? 다영이 희숙이라 단짝이라는 것 같은데. 아 셋이 친구인가 보죠? 네? 아 그만 좀 해 오빠. 왜 그런 거 자꾸 물어봐 썰렁하게. 그래 그건 그렇고 오빠 요즘 통신에도 좀 썰렁해졌어. 내가? 핏 아닌 척. 내가 다 알지롱. 그리고 희숙이한테는 정말 썰렁해졌어. 야 말도 안 된다. 다 말해봐 오빠. 희숙이가 좋아진 거지? 그렇지? 이성으로 그렇지? 지지지? 뭐지? 무슨 소리야? 난 너의 단지 동생들로 생각하고 에 그런 희숙이가 만약 같은 대학생이었다면? 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여기서 삐끗하면 콧깰 수도 있다. 정신 차리자. 나 오빠한테 대답을 듣고 싶어. 그래야 태도가 바뀌지 않다는 거 알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해봐. 희숙이 얌전하고 착하고 또 예쁠 것 같으니까 좋아진 거지? 아니다 그건 그렇게 몰아붙이 좀 마. 뭐 솔직히 처음엔 얌전하고 그리고 막 나가는 너보단 오빠한테 예의도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으로서 말을 끝까지 들어! 자꾸 만날수록 짜증이 나더라고.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특징 없고 뭐랄까 재미도 좀 없고 대화하기 피곤하더라고. 띠용?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연인으로 대하기로. 아니라니까! 뭐 난 단지 알고 지내는 동생이라면 모를까. 희숙이 같은 스타일을 이성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 정말. 에? 정말이야? 그래 내가 바라는 여자친구는 발랄하고 애교 넘치고 내숭이 없는 그런 애. 옆에 얼굴이 바뀌었어. 네 표정 변했어요. 그리고 미모가 넘치는 애. 넌 아니네? 넌 아니네? 너 아니야? 너 아니라고! 너! 핏, 눈만 높아서. 그래서 희숙이는 그냥 동생일 뿐이야? 그거야, 난 희숙이 스타일은 좀 지겨 하는 편이야. 내 이성으로는 내게 낙제점이지. 다영아, 나 갈게. 더 있다가 같이 나가자. 아니야, 됐어.
응? 나 소개시켜준다니 벌써 가? 응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얘가 징그럽게 왜 이러냐. 뭔데? 화 안 낸다고 약속해? 뭔데 그래 들어보고. 그럼 난 얘기 안 해. 그 알았다 화 안 내마. 아, 사실은 아까 걔가 바로 희숙이야. 진짜 희숙이. 다영이 진짜 개 인성 진짜 개쓰레기. 아니 이게 진짜 욕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이건 너무 화나가지고. 네 진짜 이거는 진짜 와 메가에도 안 이러겠다. 어? 메가에도 안 이러겠다고 이 자식아. 물음표 몇 개야 도대체. 헤헤 미안 오빠의 밝힘증을 테스트해봤어. 너란 여자 정말 질린다. 이제 그만 만나. 때려쳐! 때려치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럼 역시 오빤 두네. 그때 교문에서 보내는 사실 영자라는 애고. 아, 그럼 아까 앉아있던 애가 희숙이? 헤, 맞아, 딩동댕. 내가 희숙이랑 짜고 오빠의 밝힘질을 시험했지롱. 아, 이런, 너 다영이 정말, 이래 하나? 어머, 무서워라, 오빠. 왜 그래? 화 안 낸다고 했잖아, 응? 영자, 이게 영자 비하하는 게임이네. 영자 아주머니 비하하는 게임이네, 이거. 아, 씨. 야, 할 장난이 있지? 희숙이 앞에 두고. 무슨 할 소리 잘하던데, 오빠 멋져. 안 되겠다. 다 가서 데려와야지. 벌써 집에 갔겠다. 오빠가 형광등이라 그래. 말이나 못하면. 아이, 미안해라. 오빠, 우리 빵이나 먹자. 이건 내 인생 최대 오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에이 소개팅에 나갔으면 제일 먼저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희숙이 얼굴을 보고 너무 흥분했었나봐. 아 목 아파. 사실 기대도 하지 않은 소개팅에서 희숙이 같은 여자가 왔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이성을 잊어버렸어. 이거 완전히 다영이의 음모에 휘말렸으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냐. 여러분들 현실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진짜 큰일 나겠죠? 희숙이 앞에서 희숙이를 씹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나 이미지 추락은 어떻게 회복하지. 메일을 한번 보내볼까. 이걸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야 이거 너무 추잡한 것 같은데 메일 보내는 거는. 희숙아 내가 미안해 코맨. 다영이랑 살아야 된다고요? 그건 싫어요. 진짜 개추잡해요 이거는. 아니 희숙아 오늘 일은 정말 미안했어. 너와 다영이와 채팅을 하면서 난 너희를 발랄하고 귀여운 좋은 동생들로 생각했어. 그래서 한 번쯤 만나보고 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말도 해주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로 설명할지 나도 참 힘들어. 다영이가 날 놀리느라 널 보여준다고 해서 너희 학교 앞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 그때 다영이는 너 아닌 다른 친구를 데리고 나왔었는데 난 그 애가 넌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참 바보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찌질찌질하냐. 아 나 진짜 동생들 만나는데 외모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니. 그건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오늘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멍청한 생각에 마구 짓거려댄 것에 불과하지. 내가 뭐에 씌었었나봐. 제피가 들어왔나봐. 국산 게임 제피 있죠? 네. 제피가 들어왔나봐. 잠깐만. 내가 어디까지 말했었지? 잠깐만. 정말 내가 잘못한 거야. 오늘 한 일은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그냥 멍청한 생각에 마구 짓거려댄 것뿐에 마구 짓거려댄 것에 불과하지. 사실 통치는 하면서 다영이의 활달한 성격도 좋았지만 너의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도 은근히 호감이 갔었다고. 사람마다 매력이 있겠지. 난 둘 다 마음에 들어. 야 그렇게 한다고 돌아올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질척하다 이거는 진짜. 아
사람마다 매력이 있겠지. 난 둘 다 마음에 들어. 그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나마 오해를 풀고 싶어. 학교 생활 잘하고 나중에 또 보자. 아, 무슨 다영이란가요, 미쳤어요 여러분들? 편지 종류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일반 편지, 비밀 편지, 답장 요망, 지연 편지, 비밀 답장, 비밀 지연, 답장 지연. 뭐지? 비밀 편지로 할게요. 비밀 편지. 아, 이거는 그냥 알아서 되는 건가 보네. 아니고. 진수가 미안하다. 수신. 일반 편지. 이거 망했어, 어떡해. 와, 이 게임 하면서, 네, 행복한, 이 게임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게임에 희노애락을 다 담으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네. 처음에 엘리베이터 걸 봤을 때는 되게 기뻤죠, 희? 그리고, 네, 다영이 처음 만났을 때 분노했죠, 노? 그리고 네, 지연이 그 뭐냐 철수랑 놀아나는 거 보고 네, 에 슬펐죠? 그리고 네, 지연이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이렇게 저랑 다시 같이 데이트해주는 거라. 아, 정말 게임에다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네요. 이렇게 또 하나의 히키코모리가. 결혼관? 아니다, 연애관. 남녀친구 한번 물어볼게요, 남녀친구. 아, 기호? 기호? 데이트 장소 한번 물어볼게요, 데이트 장소. 아니다, 동물 뭐 좋아하나 물어볼까? 개 좋아하는지, 고양이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야, 저기 좀 봐. 저 사랑한 강아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 어머, 귀여워라. 너 강아지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입맛은 왜 다시 뭐? 뭐? 지연이 나랑 내 결혼할 타입이네. 아, 그래. 저도 개고기 좋아하거든요. 너 강아지 좋아하는구나. 근데 입맛은 왜 다시니? 무슨 소리? 예쁜 강아지를 먹는데 비교하다니. 넌 애완동물 안 좋아해? 그럼 여자라는 동물을 좋아하지. 난 박쥐. 난 고양이가 좋더라.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 이거 선택지가 다 너무 어렵잖아. 아니, 파수들한테 이런 선택지를 주냐고. 어떻게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미연시를 할 텐데,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나 미연시를 할 텐데 왜 이런 선택지를 주냐, 이렇게 어려운 선택지를 주냐고. 게임 제작사가 완전 인싸였어 이거는. 저런 여자는 강하게 섹트립 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이걸로 할게요. 네. 여자라는 동물을 좋아하지. 내가 동물이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광물이라고 부르니? 하기 싫다. 갑자기 현기증 날려고 그래. 갑자기 현기증 날려고 그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화성 침공 한번 볼게요.
여긴 그저 그렇다. 다음엔 재밌는 데로 가. 국방여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야 마이너스 20은 너무 타격이 크다. 다영이와 강제 엔딩. 아니요, 저는 지연이 버릴 수 없어요. 저는 얘 아니면 안 된다고요. 얘 아니면 나 안 된다고요. 지연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지연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좀 이따 다른 캐릭 나오면 바람 핀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연이랑 계속 공원에 갑시다. 희숙이가 예쁘니까 희숙이랑 만나서 다영이 엔딩 보자. 아니죠, 다영이랑은 엔딩 못 볼 것 같아요. 여보세요? 근데 진짜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해보신 분들만 한테만 질문 드리는 건데 다영이하고의 엔딩이 진짜 있긴 해요? 진짜 있어요? 설마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놓진 않았겠지. 어머, 그네 웬일이야? 있어요? 진짜요? 진짜? 아, 은행에서 결산하는 날이래요 철수랑. 채팅이나 합시다. 이럴 때는 내 컴퓨터 하는 거죠 뭐. 또 한 주 지르려면 5만원을 준비해야겠군.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무래도 초기 화면에 너무 많은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이 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 곳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검색어로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어떤 게 있을까? 왜 있지 않습니까? 에? 야, 그걸 왜 여기서 말해?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미쳤어, 그냥. 주인공이 미쳤어요, 이거는. 응, 자넨 주로 어디 많이 가나? 제 나름대로 에러몬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아, 교수도 대박이고 받아치는 교수나 내 그걸 말하고 있는 애나. 20분 남았네. 후후, 간만에 미팅이라. 어? 이거 아까 미팅 있죠? 요거까지 봐야겠다. 자식 걱정 마. 형님의 노련한 리드만 믿으라고. 너 초보처럼 왜 이래. 야, 그런데 3대상 미팅이라면서 우리 둘 말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야? 나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설마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지? 하하. 웃을 일이 아니라고. 넌 병태형이 시켜주는 악명 높은 미팅에 대해서 드러나 봤어? 물론이지. 과팅에서 50명의 슈퍼왕을 몰고 왔다는 전설부터 조인트 MT에 데리고 왔다는 30명의 슈퍼왕, 그리고 우리과 선배 킹카 4명과 슈퍼왕 4명을 만나겠다는 어이없는 얘기. 그리고 거 봐, 아는 놈이 그렇게 쉽게 승낙을 해? 난 사실 좀 꺼렸는데. 그렇게 많은 황을 모이고 다녔으니 이번에는 킹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생기더라고. 주인공이 그냥 또라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인 거 몰라? 속 편하다 넌. 난 지금이라도 가고 싶어. 나 얘가 나까지 무섭게 왜 그러냐. 말대로 되는 법이야. 시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거 진짜 갓개미네 공중파 예능보다 와무가 더 꿀잼이야. 네, 신원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주인공하고 성환이가 진짜 여자의 환장한 놈들이에요. 황트리오가 나올게 유력하다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 황군단 황트리오. 걱정 마 짜샤. 그거 있잖아, 치고 빠지기.
일단 커피를 마시다가 한 명이 화장실 가서 삐삐를 쳐주고, 그리고 삐삐를 받으면 급한 일 있다고 나간 다음 미팅을 파트너에서 나중에 당구장에서 만나서 당구나 치는 거지 뭐. 하도 오랜만에 해보는 기술이 잘 될까? 그거 옛날 기술이야. 뭐 우린 부르니까 관셈. 긴카는 내가 접수하지. 만약 정말 있다면. 그럼 내가 섭하지.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라. 후후. 내가 오늘은 정말 멋지게 할 것 같다니까. 그니까 이런 갓겜을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아무. 네. 집에 이렇게 CD까지 있어놓고, 네, 이런 갓겜을 안 하고 있었네요. 진짜. 나중에 이거 캠퍼스 러브스토리도 깨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뭐였지? 이게 마법사가 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건데. 네. 이것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형 왔다, 병태형!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오늘은 정말 초침이군. 와, 병태형 오늘 정말 멋지다! 후후, 평소의 모습이지. 니들 많이 기다렸냐? 뭐,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서 놀고 있었죠. 뭐, 미팅 원래 전략 짜는 게 더 재밌잖아요. 형은 왜 벌써 왔어요? 형 시간 안 지키는 건 유명한데 말이야. 그리고 왜 3대3이라서 우리 말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죠? 응, 그 나머지 한 명은 너희들이 잘 아는 사람이야. 잘 됐네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편안하게 미팅을 즐기지. 자기 자신일 것 같네요, 보니까. 당연히 후후 걱정했었거든요. 누구죠? 나머지 한 사람은? 그건 바로 나거든. 바로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뭐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 새삼스럽게. 나도 미팅 좀 하자는데 그래봐야 너도. 나도 너희들 보다 한 살밖에 더 먹지 않았다. 그건 호적상의 얘기고 겉보기엔 안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세상에. 나 갈래, 잘 있어. 야, 성환이, 가게로 어딜 가? 이제 10분도 안 남았어. 형, 우리 과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형은 모를 거예요. 우리 학번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갑자기 뭔 소리요? 병태 선배가 시켜주는 미팅을 하는 사람은 바보다. 그러나 병태 선배와 함께 미팅을 나가는 사람은 더 바보다. 와, 무슨 소리! 나 같은 멋지고 남자다운 사람이 또 어딨다고! 있으면 큰일이죠. 뭐,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자, 그럼 설명해봐요. 왜 우린 속이고 오늘의 날 형과 같이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게 한 거죠? 아쉬움, 내가 입학신 다음 날 정문에서 신입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영 물건이 없더라고. 오죽하려고. 그러느라고 재수강까지 하는 과목을 첫날 결석했군. 뻔해. 그런데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당구장에다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 파릇파릇한 귀여운 발랄한 깨물어지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을 사로잡은 신입생들이 눈에 띈 거야. 그래서 으슥한 데 가서 덮쳤어요? 꽥! 임마! 그런 게 아니고 당장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일단 시간을 벌려고 뒤따라가서 몰래 과 이름 같은 거 알아왔지. 그리고 자 아는 그 과의 여자애를 통해서 미팅을 주선한 거야. 5만원이나 들었어. 이걸 성사하느라. 휴, 그럼 우린 들러리에요? 넌 눈치가 빨라. 그래, 내가 엄선한 후배들이지. 나의 잘 알고 밀어줄 적당히 괜찮으면서도 나보다 튀지 않는 그런 후배들. 니들 자 앉아있다가 날 팍팍 밀어라. 무슨 근거로 저런 헛소리. 세상에, 세상에. 그러니까 너흰 그냥 구색이나 맞추라고. 나머진 내 동무되고 미안요. 나중에 술 한잔 살게. 하하하. 다영이 아니에요, 진짜?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무슨 일 있다? 곧 오겠죠 뭐. 빵꾸 나면 우리 당구나 한 끼? 그럴까? 어차피 우리 위한 미팅도 아니라면서. 왜 안 오지? 장소가 잘못됐나? 시간이 틀렸나? 그렇게 안전전전 하지 마요. 어련히 시간 되면 안 올까. 그래도 기다리는 건 싫어. 쓸데없는 기대심을 갖게 되거든, 킹카에 대한. 킹카는 내 곳이 아니라니까. 저기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어디 아, 얘야? 얘다! 여기 나오네? 나왔죠, 드디어? 여기. 예? 얘죠? 옷 입고 있는 게 똑같네? 오. 동물원 사파리 팀과 한 명의 미녀. 그래, 왔군, 왔어. 이제 내가 책임질게. 그래도 형이 찍은 여자들 치고는 참 괜찮은 편이네요. 괜찮긴 하네. 정말 귀여워. 그리고 선택의 여지도 없군. 그래도 나머진 그레이터 황이니, 어떻게 하지? 병태형을 밀어줘? 아니면 내가 도전해봐?
올해 첫 미팅인데 이것이 문제다. 신원배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와모 타입은 가장 오른쪽임. 자지보지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왕우 눈알이 오른쪽으로 가있네. 네, 신원배님, 자집오지님, 네, 꽃게 한 개씩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중간에 있는 애 화사 닮았네. 자자, 응어, 멍뚱하게 있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합시다, 얘기를. 저러니까 아직 여자가 없지. 형, 일단 소개부터 간단히 할까요? 그렇지, 소개를 해야지. 얘 순두가, 니가 그쪽 주선자니까 니가 애들 좀 소개해봐라. 그렇지, 안녕하세요. 저는 병태랑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정순득이라고 하고요. 전 아실 필요 없고요. 아, 그래, 알았어. 안녕하세요. 미팅은 처음이라 정은영이라고 해요. 인간의 형상이 아니다! 저런. 저는 이금숙입니다. 같은 과 친구고요. 지나가 열대 때 그로만용인 소연이에요. 오늘 재밌었으면 해요. 신원배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른쪽 분 옛날 해수부 장관 하신 분 맞죠? 네. 해수부 장관이요. 소연이에요. 오늘 재밌었으면 해요. 아, 제가 있는 한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한병대라고 컴공과 2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금발근혜입니다. 병태형과 같은 학과고 학년은 같습니다. 저는 안성환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보니 정말 미팅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벼락 맞을 놈, 저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을. 목표는 벌써 정해놓고 말이야. 그런 얘기들 해요. 전 여기 있다가 파트너 정해주고 가야죠. 와, 소연씨는 정말 멋있어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네요. 저 주접 정말 저러고 싶을까.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다녀요. 하지만 별로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라 자꾸 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오, 자기가 예쁜 걸 알고 있어. 자기가 그러네. 저 불려우 공주병 초기 증세가 약간 있군. 하지만 솔직하고 좀 가와이나. 성환 오빠는 여자친구 많을 것 같아. 맞아. 성환 오빠 혹시 애인 있는데 미팅 나온 건 아니시죠? 와, 그렇게 섭한 말씀을. 저 아직까지 순결을 지키고 있답니다. 아, 닥쳐 짜식아. 그런 뻥을. 현재까지 너와 연락된 32명의 여자애들 정체를 까발려버려. 정말 못 봐주겠군. 어떡하지? 병태형을 밀어주려면 저 소연이라는 애한테 관심을 보이면 안 될 테고, 그렇지 않으면 방하고 놀다 집에 가야 하나? 어쨌든 미팅은 미팅이니 그런 말이나 좀 해볼까? 누구에게 말을 걸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답정녀 아니야? 3번이지. 네, 저도 누가 1이고 누가 2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를 팔아도 1번이다. 네, 다지보지님 쿠키 1개 감사합니다. 근데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금숙이든 정은영이든 누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표현이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성이,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지. 공주병에 대해 한번 물어볼게요. 공주병에 대해. 공주병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일침을 가해줄게요. 야, 너 이쁘다고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지? 야, 너보다 이쁜 여자 많이 봤어? 가자. 요즘 김자옥 아줌마 때문에 공주병이 크게 유행이라죠? 솔직히 그 아줌마 나이도 많고 그다지 예쁘지도 않은데 공주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기분 나빠요, 정말. 아, 이거 소연이 얼굴만 예쁘지 전형적인 메갈 마인드인데, 이거? 여정녀 메갈 마인드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럼 저 어떤 여자가 공주라고 불러도 다른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을까요? 당연히 소영씨가 공주지, 공주. 와, 일동 박수. 글쎄요, 후후, 나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 자지보지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여조교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 보적보라해라. 네, 자집오진님 쿠키 한개 감사합니다.
아, 여기 또, 네, 나오네요. 거르자. 소연 씨도 중증의 공주병이군, 공주병이군요. 뒤집어지자, 와. 근데 일침 한번 가야겠죠. 이런 여자한테 일침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저 그럴 것 같아요. 일침 한번 해줘야겠죠? 일침 한번 해주자. 내가 혼내줄게. 아, 소연 씨도 중증의 공주병이시군요. 뒤집어지자, 와. 공주병은 공주가 아닌 사람들이 공주 흉내를 낼 때 쓰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네요. 오, 좀 세게 나오는데? 야, 그네야! 무슨 그 실례의 말이냐! 후배의 무례를 제가 사과하죠! 소연이 별명이 공주거든요. 소연공주. 아, 네. 저런 큰 실수다. 아, 소연공주였어? 수능팅이 뭐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1, 2, 3 지망으로 적어내면 서로 맞춰서 1지망끼리 우선으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아, 망했네. 야, 송하다. 그네야. 니들 소연 있으면 죽어. 나 좀 도와줘라, 응? 어떻게 할까? 미쳤냐, 내가 킹카를 놓치게? 이거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킹카 놓치지 않게 이거 한번 해줍시다. 2번 가야겠죠, 당연히.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어차피 내가 밀어줘도 성환이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지 몰라. 그래, 그러니 차라리 내가 도전하자. 일지망 소연이. 다 쓰셨으면 저한테 주세요. 그럼 결과를 맞춰봅시다. 기대하시고. 오호, 소연씨 오늘, 제가 오늘 잘해드릴 겁니다. 마, 정말 싫다, 저 사람. 나도. 난 말도 하기 싫어. 얘 거르고 고딩 먹자. 그럼 결과를 말할게요. 금숙이는 성환씨, 은영이는 병태씨, 그리고 소연이는 그네... 후후! 우후! 엄지 엄지 척척. 성공했어요. 일침 넣은 게, 네, 효과가 있었네. 야, 성환아, 지금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냐? 형, 저도 믿기지 않아요. 뭐, 언니 정말이에요. 어떻게 삼지망이야? 난 몰라잉. 아, 일지망 걸렸다. 소연이란 애도 나 일지망으로 썼어? 아싸, 성환이 놈을 가볍게 제압했군. 역시 킹카는 보는 눈도 다르다니까. 모두 만족할 결과군요. 너 그네, 내 눈 똑바로 봐. 너 이럴 수가. 넘어져, 넘어져. 발이 안 나와. 난 싫어. 우리 같이 다녀요. 네, 그건 안 되죠. 파트너끼리 다니는 게 원칙이니까. 병태형도 뭐 외모는 그렇지만 알고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빨리 찢어지자. 자, 나가죠, 그네 오빠. 와. 그러지. 자, 다들 재밌게 놀고 학교에서 봐. 안녕. 에, 처절한 응징을. 뭐랄까, 오늘의 결과는 대만족이었어. 아직은 미팅계에서 은퇴할 때가 아니군. 명태형은 완체 상대가 아니었지만 성환이 놈을 제낀 것은 너무 통쾌해. 하하. 아무래도 나의 환상적 외모와 말솜씨가 자지버지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여태껏 다운 현얼림 중 단연 제일이다. 네, 자지버지님.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이기에 다시 미팅계를 평정해봐. 후, 룰루랄라. 후, 성환이 놈 신나게 놀려줘야지. 자, 여러분들 저장하고. 저장 안 돼? 잠시만요. 하루 일단 쉬어줍시다. 오케이, 저장된다. 이거, 네, 2000년도까지 해야 돼가지고, 네, 한번 끊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